똥망이요. 전설 하도 많이 쳐넣더니 로데브 수수께끼 박사붐 티리온. 아 벌로 수붐 디야 그게? 누가 만들었어 그런건? 수수께끼가 뭐죠? 아 파마기사잖아. 파마기사 아니야? 그 더러운 성기사들이 만들었네. 티리온도 저기 성기사 전설이잖아. 더러운 성기사. 극혐콤보라고. 진짜 좋겠다 그거. 육고에 무조건 파마가 나오는 거 아니야? 파멸의 예언자. 이거 굳이 예언자 쓸 필요는 없는데. 이걸로도 정리가 되겠다. 정리를 해주고. 잠깐만. 그냥 때리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 괜찮아요. 경보기. 경보기에 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보기 죽일 수가 있다. 경보기 어차피 안 쓰면 죽어. 이렇게 하면 내 명치를 때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경보기 죽이라고. 해놓고, 나는 다음 턴에 교감이야. 그러니까, 아, 차라리 여연자를 냈어야 되는데. 필드도 없잖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교감이다. 천공의 교감! 다시 갈게요. 아까 예언자를 냈어야 되네. 파미르 예언자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괜찮아. 이 뒤로 심지어 5코도 안 넣어놨습니다. 랜덤이야. 무조건 좋은 애가 나올 수밖에 없어. 괜찮아요. 어? 카드 한 장을 뽑으면서 1코짜리 뽑은 거네? 브레스대를 받아라. 죽어라 벌레야. 피가 비슷해졌습니다. 역시 랜덤이야. 교감은 랜덤이지. 내가 누구냐고 할 필요 없다. 아 극혐. 이거 죽여야 되나? 장난칠 시간은 없다. 뭐야 저거? 아 참외 맞다 참외다. 그 다음 또 뭐였죠? 엎드려랑. 뭐 그 다음에 경쟁력. 이거 치면 안 되나? 가만 놔둬야 돼? 안 치는 게 나아? 왜? 안 치면 어떻게 되는데? 엎드려 구원. 엎드려 구원 안 갚음 맞다. 맞다 맞다. 선종. 이거 죽여 파마 죽여. 죽어라 파마야. 아 이거 파마를 때려야 되는데 눈에는 어 뭐야 저 아 아 아 죽었다. 아, 나 큰일 났다. 아 뭐야 아 아 경쟁심 눈을 놀았어. 극혐. 괜찮습니다. 이 녀석 박으면 돼요. 저기요 저기요 11 아직 살았다. 1이다 아 말도 안 돼. 아, 나가 나가 왜 나가. 나의 패배. 말도 안 돼. 그게 눈눈이네. 파마 녀석이 이거.